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약 1, 2년? 2년 정도 사육한 생물이 있었는데, 그 생물을 제가 해외 갔을 때 다른 샵 사장님이 저희 샵에 놀러 왔다가 이걸 보고 이걸 내가 데려가면은 뭔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형이랑 상의하에 데려갔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들었는데 지금 그 뒤 1,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해서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그걸 통째로 주신다고 하니 받아 올려갑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나요? 404 스파이더. 야, 여기 올 때마다 좋아요, 기분이. 짜자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아, 네, 오늘 또 알집을 또 개봉하려고. 예. 네. 아, 또 네. 제가 들었는데, 형한테 네. 들었는데. 네. 그때 제 거 한 마리 데려갔다면서요? 제가 그때 그 형님께 안티레스 핑크토를 받아와서 네. 제가 이걸 메이팅 붙였는데 알을 지금 물어가지고. 아, 지금 물었어요? 물었어요. 물고서 지금 50일이 딱 지금 지난 시점이라서 성공을 딱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네. 여기 지금 닭살 도는 거 보이세요? 아, 안 보이나? 대표님 혹시 네. 제가 이게 그때 네. 키웠던 거 제 생물 지금 제 타란툴라 어디 있죠? 부르님 그 개체가 여기 지금 네. 있어요 지금. 아, 이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약 2년 정도 사육했는데 야, 요만했거든요. 파란 색깔 타란툴라 여기 사진 보는 거 있죠? 안틸레스가 진짜 새끼들도 너무 이쁜데 와, 이 거미줄도 진짜 멋들어지게 잘 폈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제 거는 저거 나중에 가져갈 거고 야, 얘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거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첫 번째 알집은 이제 메탈리카 핑크토라는 종인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어미 개체. 저기 알집 물고 있어요. 오, 너무 씀씀이 주는 거 아니니 어미야? 야, 손에 올려보시면 아시잖아요 느낌. 지금 보면은 지금 스파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알인 것 같기도 하고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연말이 안 나왔다. 아, 실패 반 실패 반 성공이네요. 자, 타란툴라는 알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스파이더링이 진짜 됐네요. 지금 알들이 딱딱해진 알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알집 안에서 한 번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유정란 같은 경우에랑 유정란 같은 경우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본능적으로 유정란이거나 썩는 알들을 자기들이 이제 다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하고 유정란이랑 정상적인 스파이더는 지금 다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건강한 개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매달려 있던 거 보셨죠? 이게 애들이 한 알집에서 이제 무정란이 있으면 막 썩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정란들을 먹어 없애거든요. 지금 두 마리가 자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긁어서 먹고 있어요. 흡집하는 거죠, 흡집. 자, 두 번째 개체는 이제 레스핑이라고 레드 스트라이프 핑크토. 네. 그냥 되게 핑크토 중에서 제일 작은 편에 속한 핑크토고요. 네.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의심처에 막 거미줄 많이 치고선 숨어 있는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가지고.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요. 오, 내 사장님 안 물어요? 얘네 얘 핑크토들이 되게 순해요. 오. 사람을 물기보다는 막 피하는 성격이라서 일반인들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네. 와, 알집 진짜 커요. 네. 우와. 진짜 커. 아,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잠시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야. 오, 잘 나왔다. 클린하게 잘 나왔다. 너무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하나 더. 얘는 알집이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종이에요? 얘는 이제 아마존 사파이어 핑크토라 그래서 아사핑? 네, 아사핑이라는 종이에요. 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얘가 거미줄 이렇게 쳐가지고 어, 이거는 지금 나무 껍질 같다. 오, 안에 뭐가 꿈틀꿈틀 된다. 오,
어미가 이렇게 알빵을 만들어서. 이야, 얘도 안 무나 봐요. 네. 얘도 되게 순해가지고 지금 알을 계속 지키려고 얘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야. 참고로 여러분들, 알집을 뺏는 것은 어미의 수식 기관을 앞당겨주고 이제 부화율이라는 이 새끼들을 더 잘 보살피려고 옮기는 겁니다.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대표님은 막 1년에도 막 너무 많은 알집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과연 얘도 지금 클린하게 나왔어. 잘 나왔다. 여러분들, 타란툴라 새끼들 바글바글. 아, 우리 집에 타란툴라도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한 마리도 무정란 없이 완전 클린하게 잘 나왔어. 역시 대표님. 자, 여러분들 구경도 했죠? 여러분들 이제 제 개체 데리고 가면은, 대표님 혹시 이거 자연부화 시킬까 하는데 며칠 정도 남았을까요? 지금 한 55일 차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면은 아마 다 이제 자연부화가 되지 않을까. 아, 진짜요? 한번 가서 자연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자, 지금 여기 암컷이 있는데 저쪽 안쪽에 알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뜯기에는 자연부화 하기 위해서는 저 방이 필요해서 더 이상 뜯진 않겠습니다. 근데 무튼 아무튼 이 상태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꼬물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고서 또 4일이 지났는데 알집을 알방에서 저희가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데 오픈할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오픈! 짜라란! 우와, 진짜 대박 사건! 진짜 대박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성체 안틸레스 핑코트 엄마고요. 크기는 대략 이 정도. 알집을 갖고 나오길래 아, 우리 집이 습한가? 더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었는데 어미가 알집을 뜯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단 한 마리도 죽은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부화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중앙에 보면 두툼한 거 있죠? 이게 알껍질인데 이 알껍질을 뜯고 나서 거미줄을 얇게 쳐가지고 새끼들이 올라올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새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푸르른 그런 발색을 지녔는데 어미가 새끼들을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거미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수량인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새끼들을 안 밟고 다리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밟은 것 같지만 거미줄 뒤에 있는 겁니다. 이 유체들을 어떻게 한번 분리하고 사육해야 될까 지금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유체들은 합사 사육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사육장을 미리 준비했어요. 엄마를 옮겨주고 새끼들을 여기다 키울까, 아니면 새끼들을 옮겨서 새끼들 사육장을 만들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번식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알려드리기 앞서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거미줄 자연에서 번식되면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먹이가 오면 어떻게 사냥할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귀뚜라미를 한번 떨궈 볼게요. 어미가 지키려고 하겠죠? 자, 오, 뭐야? 어? 오, 뭐야? 어? 너무 간단하게. 자, 먹이를 바로 여기 정중앙 쪽에 떨궜더니 여기 있던 아기 타란툴라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엄마가 다리로 냅다 들어서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엄마가 이제 새끼들이 많은 데로 한번 떨궈볼게요. 하나, 둘, 셋. 쇽. 엄마야.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짜라란. 제가
애들한테 물을 뿌려주고 나서 애들이 뭘 줘도 안 먹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냥 한번 두자, 어미한테만 먹이를 먹이자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유치들이 이제 슬슬 배고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바로 극소 밀엄이라고 해서 그 밀엄 작은 거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한 100마리 정도를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새끼들이 먹을지 볼게요. 우선 한 마리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핀셋에 이제 한 마리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도 작으니까 작은 먹이를 먹지 않을까요? 좀 넣어봅시다. 봅시다. 얘들아, 너네 뭐 먹어야 되는데 안 먹니? 자, 얘들아. 뭐가 이렇게 움직이면 먹을 거 아니니? 야, 니네 새끼 주워 먹는 거 아니지? 야, 니가 반응 보이면 어떡하냐?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어떤 것들이 움직이니까 암컷이 지금 와 도가를 내미고 계속 뭘 주워 먹으려 하거든요? 이게 근데 워낙 작으니까는 주워 먹기는 사실 좀 힘들 거예요. 지금 오 저기 보이세요? 니가 먹여서 혹시 새끼 먹이니? 자연 속에서도 실제로 애들이 이렇게 자연분할을 하면은 어미 근처에서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어미들이 돌본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분리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유체들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먹을 수 있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사냥을 일체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너무 걱정 중이에요. 애들이 어떤 먹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팅팅 놀라면서 애들이 퍼지는데 아 이걸 주면서 또 오히려 스트레스인가? 나는 바로 사냥해서 먹을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자연 부화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우선 오픈할게요. 얘네들이 갑자기 막 벽을 타고 여기 나온다니까요. 자 짜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집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얘네 옮기는 게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자, 우선 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집을 준비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합사사육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무위성인데 또 물사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한 스펀지보다 좀 더 위에 받고 여기 나무위성으로 사육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자 지금 옮기는 중인데 옮기고 나서 제가 좀 촬영을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40마리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잠깐만 우선은 나 찝힌다. 자 오케이 이 정도 우선 이 정도만 옮겨 둘게요. 그리고 양옆은 지금 숨구멍을 다 막아 놓은 상태예요. 와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지금 넣고 났는데 얘네들이 지금 움직여서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여기다 이제 물도 넣고 밥도 넣어야 되는데 아하 이거 와 벌써부터 고난과 역경이 느껴집니다. 자 물 좀 더씩 뿌려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면은 스펀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물 뿌렸다가 애들 익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만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 먹고 싶으면 애들이 이동해서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줄 먹이가 바로 짜잔 여기 있는 귀뚜라미 새끼 피네드라고 하죠. 자 지금 피네드를 준비했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우선은 안틀리스 핑크토 유체도 작지만 얘네도 작네요. 우선 요거를 털어다가 먹이로 한 번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애들 왜 이렇게 뚜껑에만 있는 건지 원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도 왜 뚜껑에만 있냐 진짜. 마지막으로 우선은 애들이 적응 단계를 좀 잘 거칠 수 있도록 먹이를 그냥 스스로 먹게끔 이런 데다가 올려두고 제가 우선 사육장을 닫고 얘네들이 지금 불안정해서 그렇거든요. 거미줄도 치고 해야 되는데 거미줄을 치게끔 이렇게 먹이를 넣어놓고 시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피네들을 넣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안틀리스 핑크토 유체가 사냥을 했고 지금 거미줄로 주변에 이렇게 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눈으로 확인된 이 피네드 처음 사냥한 유체입니다. 아 기쁩니다. 기뻐요. 따라가면서 먹어요. 오 저렇게 먹어요. 귀여워. 자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다 옮겼습니다. 제가 키울 만치만 옮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공식물도 넣고 진짜 식물도 하나 넣었거든요. 이곳에 이제 얼키설키 거미줄을 치고 단체사육을 이제 살아갈 건데, 얘네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발색이 점점 붉은 색깔이랑 약간 에메랄드 색깔이 점점 나오고요. 점점 커지면서 색깔이 좀 더 또렷해집니다. 아성체까지는 성장수가 느린 반면에 이 안틸레스핀코트들이 아성체 이후에는 또 성장수가 빠르거든요. 안틸레스핀코트 유체는 키우기가 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습도를 높게 하고 환기를 잘 하게 해주는 게 주 키포인트입니다. 아유, 거미줄 많이 치고 있구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얼떨결에 타란툴라가 사장님께 갔고 얼떨결에 번식이 돼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타란툴라를 100마리 이상 얻게 되었는데요,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대박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